볕이 좋은 날 할머니의 빨랫줄에 모시저고리가 걸린다. 풀물이 있어서 낫고 적셔야지. 요즘 사람들은 섬유 유연제를 쓴다지만 할머니의 빨래는 그 마무리가 다르다. 풀이는 거예요, 풀. 옷에다 풀 먹이는 거. 무시에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 할머니에겐 그게 진짜 옷이다. 다 해지 식구들 다 이렇게 입지. 식구들 다 이렇게 입지. 할머니 시집 오신 이후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한평생 이거 하는 거라니까. 16세 시집와 86. 일생 옷을 사입어보질 않았다. 성능 좋은 세탁기보다 향내나는 유연제보다 한올한올 풀을 먹이고 말리는 시간. 할머니에게 옷이란 그런 정성이다. 집 옆에 허름한 창고는 할머니의 바느질 방이다. 이곳에서 식구들 옷도 짓고 주문받은 옷도 짓는다. 솜씨가 좋아 소문이 나다 보니 일생의 업이 됐다. 재고 뭐 그리고 할 필요도 없지. 바늘 장난하기는 뭐 일곱 여덟 살서부터 아홉 살에 내 옷을 해입었다니까. 아홉 살에요? 아홉 살에 옷을 해입지. 지금 애들은 바늘도 묻지. 그 덕에 평생 맞춤 옷만 입은 남자 문경 할아버지다. 백발의 짝꿍이 보물 1호를 들고 오셨다. 마나님 땀띠 날까 가는 곳마다 챙기시니 선풍기를 모시는 건지 마나님을 모시는 건지 그래도 극진한 마음은 매 한 가지다. 저 사람은 저거가지고 또 신주처럼 했는데 이혜원 있고 연결 종청 맞이 뻔한가 하고 이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 종청 줄 알아? 몰리지들 연결 종청 몰리지들. 아니 저 사람들 연결 종청 이 하늘을 보지 못한다 이거야. 종청 하늘 맞이 이게 끝났다 이거야.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하루로 들어와. 끝이 진짜 종천 한글 끝났다 이게 죽었으니까 하루를 못 보잖아. 연결 종천 할머니 손끝에서 세상의 마지막 옷 수의가 지어진다. 수의며 모시적삼이며 할머니가 옷을 짓는 동안 할아버진 그림자처럼 옆을 지킨다. 옛날에 우리 식구가 많았어 많았거든. 내게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 또 내 동생들 아홉 식구가 열몇 식구 살았어 한 집에서 그 바느질 다 했어. 백발이 내려앉았어도 할아버지의 콩깍지는 여전히 파랗다. 아, 뭐 할머니가 하는 바늘이. 내가 바늘이지? 바늘가는데 길이가 아직 된다는 말 있잖아. 언제부터 할아버지가 따라가주셨어요? 평생 따라다니시지. 젊었을 적에도 할아버지가? 응, 젊었을 때. 아, 좋았지, 그때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뭐라면 서로가 마음 맞아 같이 자는 게 좋지. 같이 자는 게 좋대. 지금은 망해요, 같이 자는 거.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말래. 왜 일찍 일어나느냐고. 맨날 그러면 좀 그렇게 극성 떨고 일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렇게 안 하면 쉬고서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이거 하나는 다 했고. 어머니 지금도 그렇게 좋으세요? 응? 아, 좋은 게 살지 나쁘면 살아. 그 별걸 다 묻네. 참. 아, 좋은 게 살지 나쁘면 살아. 16세 울며 시집온 만석군집 딸. 18살 신랑은 일본 유학을 다녀와 공무원을 지냈다. 6남매의 맏며느리로 삼배처럼 까슬까슬한 세월도 있었지만 이남 일녀 장성시키고 지금껏 해로했다. 댕기머리 까까머리가 만나 백발이 되도록 사랑하니 묵을수록 귀한 건 만화님이시다. 딱 맞춘 선풍기처럼 할머니만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바늘귀의 꿰임몸을 잠시 빼간다. 할아버지만의 전용석, 사색과 철학의 자리다. 뜨거우리. 기력이 예전만 못한 거야 세월 탓. 그래도 70년 금술이 무탈했으니 할머니와는 귀한 인연인가 보다. 물도 안 드시는데. 실을 찾아 바늘이 나오셨다. 뭐하러 가셨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 아니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네. 안 계시네. 그렇게 한식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예? 네? 한식 이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니 궁금해 이렇게 찾아댕기지. 선풍기 날개가 몇 번이나 돌았을까 그새 궁금하시단다. 어디 갔다 오셨죠? 얼마 찾아댕겨. 어디 가셨느냐고 찾아댕겼지. 몸의 불망 내외의 사랑이 한여름 매미 소리보다 네? 뜨겁다. 할머니가 한참 찾으셨어요. 그래 한참 찾으셨어. 우리 음식은 서로 찾으러 댕겨. 떨어지면 불안한 사이. 두 몸이 만나 한 몸이 되는 인연. 그게 부부인가 싶다. 뭐예요? 응? 뭐예요? 뭐 이거 짰지? 짰어? 응. 팔이 다 떨려 죽겠어. 아휴, 짠. 딱 짰어? 안 됐어. 86세도 칼자루를 내놓지 않으시는 어머니. 아휴, 맵다. 아, 그만 다셔. 됐어, 됐어, 그만. 왜 이렇게 깎았다지? 다 해놨으니, 해고. 입고추장으로 묻히라고 해고추장? 아니. 아니지? 아주 그거 맛있어. 이물 없이 지내온 며느리는 내년이면 환갑. 입고추장으로 묻히라고? 아이고, 그만해. 양념 한 숟가락도 결제가 필요하다. 봤지?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불안한 거야, 남한테 맡기면. 불안한 거 이거 봐. 대사 안 해. 네. 당신 손이 하나라도 가야지. 옆에 뭐 그래야지 속 시원해지. 내가 김치도 절대 나한테 안 맺게.
당신이 하시지.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한 거고. 어떻게 보면 편한 거야, 내가. 그냥 조금 내가 뻔뻔해지면 편한 삶이야. 무던한 성격의 둘째 며느린 시집아 지금껏 내외와 한 지붕 사례다. 그런데 암만 금술이 좋아도 식성은 남과 북. 할아버진 고기가 있어야, 할머니는 고기가 없어야 드신다. 양쪽을 오가며 외교를 하는 건 살가운 며느리다. 안 짜지 크게 아버님. 밥상을 물린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일과가 남아있다. 요즘 말로 치면 할아버지는 셔터맨. 꼼꼼한 성격대로 문단 속에도 빈틈이 없다. 이부자리며 잠옷이며 할아버지의 살갗에 닿는 건 모두 할머니의 솜씨. 낮에는 삼백, 밤에는 새털 같은 모시가 제격이다. 같이 없으면 사줄래만 가고 그때 잡숫고 댕기지 마라. 용돈 주어라면 지금 사줄게. 응? 아, 네? 용돈 좀 주어라면. 아, 용돈 주잖아 내가. 언제 있어? 은희에서 찾아온 거 있어? 있어요. 아, 그럼 주어라면 내가 좀. 아, 아까 쓰셔. 쓰실만 한 것 같았어. 어찌 누가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래? 돈을 전부 부인들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쓸 게 아닌가. 유학까지 다녀온 내가 어쩌다가 일이 됐는지 세월이 야속하다. 아, 다 쓰잖아. 그래, 돈 관리 나는 전혀 안 했었잖아. 그래도 용돈도 안 썼잖아. 그래도 이때 비싼 거만. 뭐, 비싼 게 어디 있어. 여기 다 빼주고 없는데. 통장 도장 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 통장도? 통장하고 내 도장하고 그거 어디서 잡아. 저거다 갖다 매달아 놓고 비밀로 잘 쓰는 거요. 없어. 가서 알면 찾아가도 통장에 도장이 없어. 아니. 떨어져서 이제 더워. 시원하기 전에. 고분고분하던 그 색신 어디 가고 능구렁이 만화님과의 동침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래요? 응? 몇인데? 언제 눈을 붙였는가 싶게 할머니가 일어나셨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라 일어나지 지금. 아이고, 왜들이에요? 3시 반. 새벽이라기보다 밤에 가까운 시간. 어찌 보면 남들보다 하루를 당겨서 사는 셈이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일하려고요. 일하고 이제 잠 안 오니까 일하고 피곤하면 또 조금 자고 그러죠. 할머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일생 달빛을 보고 일어나신 할머니. 동트기 전에 저고리 하나쯤이야 만들고도 남는 시간이다.
옷을 지은 후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잠을 못 잤어. 피곤했는데 잠자면은 아침밥을 못 해지. 늦게 잠들으면 쫓겨나면 어떻게 그런 게 잠을 못 잤어 제대로. 그런 습관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습관이. 바느질은 좋고 시집살이 매우니 잠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 생년날 시집살이 안 시키. 자든지 말든지 자라고 그래지 맨날 자라고. 새벽 일어나서 이렇게 빨래 입고 할아버지 수발 들어도 며느리들한테도 안 넣걸라. 평상. 며느리도 귀한 자식. 시집에 사는 것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여삐 보니 지금껏 싸울 일이 없었다. 새벽, 오전, 오후. 하루를 세 토막으로 나눠 사는 에너자이죠. 20대 장정 못지않은 체력이다. 쓰고 봐야지. 할머니 모자예요? 네, 내 모자예요. 해가 뜨면 바느질 말고도 할 일이 많다. 어와. 어와. 요새는 많이 그랬어. 한창 논에 물을 대는 시기. 이삭이 굵어질 때이니 농부는 마를 틈 없이 물을 대야 한다. 공무원을 지내다 퇴직하신 할아버진 농산일을 모르고 지내셨다. 아, 이놈 경제 노란 빛이나 그래. 남편 대신 논밭을 일구는 것도 내내 할머니의 몫. 3천여 평 논을 다 둘러보고 오니 이제야 아침이다. 아, 가서 진리 잡수시오. 영감님은 아직도 꿈속이신가? 기척이 없으시다. 폭 덮고 주무신. 조금만 주무시고 일어나. 조반 잡으셔야지. 할머니의 새벽일은 나도 모르쇠. 아침이 밝아야 일어나시는 할아버지. 진지 드시네요. 밥 먹자고. 만석군집 맏아들로 태어나 귀하신 몸. 부르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콧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바느질방에 손님이 오셨다. 나도 아침에 이거 앉아. 수의 바느질을 도우러 온 아주머니. 이거 앉아. 예로부터 아침에 시작한 수의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마치라 했다. 어두우면 저승길을 찾기 어려우니 그 길을 쉬이 가도록 돕는다는 의미. 어제 오늘 성대문이 조명한 태산 같은 병이 망자의 넋을 기리는 상엿소리. 만가 한 자락을 읊조리는 것으로 오늘 지을 수의에 경배를 올린다. 수의는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옷이다.
한참 해주긴 이 손톱 안 깎아도 된다고. 바느질이 다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지 바느질이 매끈하게 나오거든. 배바느질은. 바느질이라면 질색하던 며느리가 어머니의 수의를 20년째 배우는 중이다. 한참 꺾었는데 아직도 두 줄을 더 꺾어야지. 좀 꼼꼼한 성격이 아닌데 이런 거를 꼼꼼하게 헬레니까는 속에서 막 터지는 거지. 빨리 하면 되는데 아이 이러지.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우리 어머님은 벌써 바느질에 벌써 빨리 얼렁얼렁 하는 게 표가 나거든. 아무리 내버려두는 시어머니라 해도 시집살은 시집살이. 게다가 생각해보지도 않던 수의를 지으라니. 바늘 쌈지 내던지고 도망치던 그 며느린 어머니의 바느질방에서 60줄에 들어섰다. 그게 요요? 응. 지금은 또 요 그렇게 만들어? 배울수록 어려운 일이다. 보통 옷을 지을 때와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한다. 옹쳐매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풀어지게. 요렇게 잡아 당기면 풀어지게. 이게 옛날 어른들만의 이승과 저승의 끈을 풀르는 거래나 봐. 가서. 수의 바느질은 실을 중간에 잇지 않고 홀쳐매지도 되돌아뜨지도 않는다. 저승 가는 길이 막힘없이 순탄하라는 의미다. 이게 소련면 못되지. 살아서 입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붙어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달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잖아. 평생에 산 사람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걸랑 돌아가면은 이제 인명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게. 가위질 하나까지. 요 안 나오지? 누가 안 나오지? 요 안 나와서 자석은 이렇게. 아, 이거는 간단한 거. 며느린 할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 두 개 아버님. 이거는 끝머리가 덜 갈렸대나 봐. 여기다 볼까? 바느질방 셔터맨 할아버진 요모조모 할 일이 많다. 어떤 게 두드리지? 그거 끝머리가 덜 갈렸대. 저거는 전체 다 갈아야지 되고. 아낙들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절대로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 마나님 가위는 평생 할아버지 소관이다. 요 돼지고 누구 대가면 이게 안 들어야 가요. 요 날 하얀 여기만 배짱 날이 서야지. 아 기술 절대 기술이지. 얘 누구 대가라는 건 그건 또 아예 안 들어. 무림의 강우가 이보다 진지할까? 할머니의 바느질 내공이 70년이라면 가위 가는 할아버지의 내공도 그만큼이다. 해가 지기 전에 수의 한 벌이 완성됐다. 그거 바지. 예, 바지. 저거리. 이거는 손톱 발톱 깎아서 넣고 머리카락 깎아서 넣고. 응. 그냥 버선. 그리고 이건 버선. 응, 버선. 바지 저고리 포함해 망자의 의복은 모두 17가지.
그 정성 위에 또 하나 복을 얹을 수 있다면 최고의 수위가 아니겠는가.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손끝에서 영감님의 저고리가 새로 태어난다. 항상 내야 돼. 항상 빠른 사람은 항상 내야 돼. 그건 잘 내리면 잠자리 난리가 되지. 잘 내리면.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 어깨에 잠자리 날개를 달아드렸다. 그 날개에 용돈까지 넣어주시니 과연 자타가 공인하는 내조의 여왕이시다. 할아버지의 콧대는 따지고 보면 할머니가 세워놓은 셈.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달아주세요. 빠르면 무조건 달아야지. 그 입어. 그러면 젊으셨을 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달아야는 일이죠. 콧대 높으신 할아버지가 잠자리 날개를 달고 길을 나선다. 신발이 안 울리는데요? 그 신발 있어야지. 백구두. 백구두 아니면 안 신어. 백구두 알아? 백구두, 해구두? 아, 몰라요. 그게 모르지. 예. 바지를 입으시지? 바지 입으시면 뭐. 잘 차려입은 내외의 나들이길을 며느리가 수행한다. 다니시다가 이제 나를 핸드폰으로 불러야지 되니까. 농협에 가서 집에 갈 거니까 손에 계시는 분께서 시장 보러 오십니다. 곡관 열쇠를 내놓지 않은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장을 보신다. 할머니가 앞장서고 할아버지가 따르고 강산이 몇 번 바뀌는 동안 거꾸로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입맛 까다로운 영감님. 고등어는 흔한 생선이라 안 드신다. 조기 정도는 돼야 할아버지에게 겨우 명함을 내민다. 맞지요? 맞아요. 여기다 안 넣었어. 주머니 돈 내가 10,000원 넣어놨는데. 어디? 거기다 넣은 이때 돈이라면 일단 챙기고 보는 할아버지. 남자란 비상금이 두둑해야 어디 가서도 면이 설 게 아니겠는가. 열무는 저게 준 거요. 요거 애기 열무 요거. 응, 그게 준 거지. 그날 오후.
할머니가 논에 나오셨다. 아휴, 저는 뭐 이렇게 뜯어야 되나. 큰일 났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유, 나 이거 큰일 났네. 아, 일단 나가요. 할머니의 어깨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까맣게 모르는 할아버지. 이제 쌀밥 뭐 잡으세요? 뭐 잡으세요? 비를 주지 말란 게 비를 줘가지고 도열병이 다 일어나시니까 어떡해. 시커먼 놈의 배가. 그 약도 없잖아. 폭풍 전야다. 낫지도 않아. 낫지도 않으나마나. 아유, 비로라 그렇게 갖다 줬다가. 아, 비를 누가 비를 줬어? 나 비로 반부대 비를 다 줬어. 왜 반부대요? 아, 급하게 안 줬어 비를. 아니요, 남쪽으로 중부대가 뭐. 중부대가 뭐요? 반부대가. 아, 죽고 나중에 또 줬잖아. 아버님 농사도 진수도 몰라. 나 그냥 실패래요. 밥을 먹었는지 잔소리를 먹었는지 밥상 물리고 나온 할아버지의 기분은 영 아니올시다.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야 논에 뿌린 비료를 도로 건져내고 싶다. 써야 되나. 큰일 났네. 잡풀 때문에 친 농약이 과했던 모양. 그 바람에 벼가 누렇게 떴다. 잎마리가 또 왔으니 이게 잎마리 병인데 도열병은 가셨는데 잎마리 병이 또 왔으니 뭐 배 이상 나오겠나. 군데군데 다 그러네. 아, 누구 내가 비로 많이 줘가지고 어쩌겠는데. 할아버지의 고집을 누가 꺾을까. 기어이 이를 내셨다. 다음 날 고부가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여기다가 끄집어가지고 땅보란다. 원단을 삶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게 나이론 같으면 다 녹고 오라들고 없지. 나이론 같으면 인불이 여적지 끓은 데서 삼배님께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좋지. 이 더러운 물만 빠지고. 수위 한 벌에 들어가는 삼배는 적어도 다섯 필, 대략 100m를 넘는다. 이게 한다라더니 삶고 씻으려면 약골이 며느린 몸살이 나기 일쑤. 참지 않고 옷을 짓는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86 시어머니의 기운이 장정 못지않다. 나야 고생 많아. 뭐 어머니 당신이 힘드신 거지. 나야 하기 싫으면 안 했지. 근데 우리 어머니부터 해야지 되니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고 사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듬는 옷. 허투루 해서 될 일이겠는가. 아, 그만 뿌려. 아. 조금 안 펴지면 이제. 아, 펴줘. 이제 여기서 저기 할 때 꾸덕꾸덕 마르기 전에 걷었어야 하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때를 놓쳤다. 일일이 물을 끼얹어 결을 다시 잡아야 한다. 꼼꼼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며느리. 바느질방 며느리로 살다 보니 성격까지 바뀌었다. 언제 오셔? 언제 오셔? 그때끼리 점심 먹고. 그동안 몇 벌의 수위를 지었을까?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상여 소리를 만가라 했던가? 할머니의 수위는 가슴으로 부르는 만가 같은 것이다. 한 번 왔다 한 번 입고 가는 옷인데 이거 몇 개 더 붙이고 가? 세상 좋은 것도 안 해비르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빈부 차이도 가지고 그래 그랬지 죽어지면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천하 없어도 다 소용없는 건데 헛된 욕심들을 많이 부리고 살더라고. 한순간 덧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최선을 다해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삶의 아이러니다. 어머니가 다 지은 옷을 며느리가 챙겨 들고 나선다. 우체국 가서 포장해서 붙여야지. 키와 몸무게, 풍채를 얘기하면 그것으로 옷을 지어 보내니 한여름 모시적삼 주문도 밀려 있다. 시간도 차가지고 차가서 차가서 풀만 되면 아 그걸 어떻게 해라고 지금 그거를 딸 가져서 자르는데 아 잘랐다니까 저번에 다 잘랐다니까 또 전화부터 가만히 오라고 느닷없이 제작진을 데리고 문중 산소를 가져시는 할아버지. 아 저기 풀한대매 젊은 장정들이 있으니 이참에 벌초라도 하고 싶으신 게다. 저기 해라고 새우젓풀 다 잘라. 뭐라 그러시는 게 할아버지가? 아 저기 산소 가서도 새우젓풀 그 나오는 거 다 자르라고. 누구도 너? 아우 나 저 아버님 쫓아가신 데 없다고 하잖아. 아우 저 벌초. 할머니가 나설 차례. 그러니까 저 소나무 올라가는 거 그거 잘라낸다고 소나무 비워버린 데 뭐 소나무 비워버릴 건데 뭐 하려고 아 그걸 왜 잘라 지금 아니 시방 산소로 뛰가자고 그러더라 아니 얘가 다 잘라내는데 누구더라 시방 그걸 날들어서 풀을 뜯으래 아니 에이미 갑자기 가시 에이미도 시방 힘들어 아니 그만둬 나 갑자기 할게 가자 진짜 아유 정말 아니 애들만 그냥 아주 그냥 그때 패스만 좋겠어. 아, 나 진짜 속세기 아주 그냥 이상스럽게 속세기야 그냥. 아 절대 그 풀 가서 이거. 말려봐도 소용이 없다. 혼자라도 가시겠다는 기세다. 그러지 마 좀. 아 참. 얼른 가시 그래. 속세기지만 나 속세기지만 나 힘들어. 아 누가 속세기야 누가? 그래도 병 나서 속세기는데 또 그러면 어떡해. 할아버지 고집이야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실. 그래도 오늘처럼 막무가내 일방통행은 아니셨다. 바느질방에서 두문불출.
할머니가 꼬인 매듭을 푸는 중이다. 가셨어? 많이 골라셨어? 마주치지 마라. 그냥 잘한다고 잘한다고 달래 애기처럼. 아, 지금 저기 앉아 계시지? 뭘로 거기 계신지. 오후 내내 할아버지도 심사가 안 좋으시다. 고만 찍어 이 사람들에게 고만 찍어 뭐할 때야. 산소의 자풀만 생각하면 속이 안 좋다. 휴일 아침. 장정은 아니지만 며느리와 손녀가 산소를 향한다. 할아버지가 산소를 못 잊는 마음을 손녀 경희도 잘 알고 있다. 문중 산소에 모셔진 또 한 사람. 할아버진 자나깨나 그 걱정이었다. 모르는데 작년 9월 초에 쓰고서는 작년 9월 11일 났어. 지난 가을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며느리 미숙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급성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누운 지 6일 만에 허망하게 가버렸다. 뻥 뚫린 마음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질 않는다. 길이 새로 났다든가 뭐 좀 괜찮은 데라든가 그러면은 꼭 모시고 가. 모시고 가면서 설명해드리고. 그럼 우리 어머님은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러니까는 눈도 귀도 다 막아놨다고 그러잖아. 입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갖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였던 한 사람이 말없이 누워있다. 며칠 있다 또 올게. 경희 아빠 와서 이발해줄게. 이쁘게 시원하게 해줄게. 갈게 이제 경희 아빠. 또 올게. 묘를 쓰고 어머니는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 차마 마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녀가 돌아왔지만 상길 할머니는 말이 없다. 완전히 할아버님 산소들은 완전히 산을 잃었어. 애매 이거 먹어. 조그만 거 하나 줘. 조금 더 넣어. 매워? 조금 더 넣어. 아직은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 아, 묻히지 말고. 싱거운 거, 응? 싱거워? 싱거워? 조금 싱거워? 응? 딱 했다. 괜찮다, 괜찮아? 부수에게 그냥. 어머니가 해지 말자. 응? 어머니가 해지 말자.
뭐 내가 해야 맛있어? 이거 무채도 해야 되대. 아니 왜 그 주방쟁이들이 해주면 그걸 날로를 해야 돼. 아우 손 따가워. 아들의 부재를 할머니는 대면하지 못한다. 아니 그 나무 잠길 걸로 내가 잠긴다 그러시더만. 응? 미숙 씨의 남편은 일생 공부만 하다가 간 선비였다. 이런 거죠 공부하던 거네. 평택 시에서 다독상을 받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던 남편은 새로 보고 들은 지식을 늘 어머니께 일러주었다. 이런 거 다 이제 공부해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시사 중국어 경제 제자다. 이런 거 이제 책을 많이 보셨나 봐요. 마음 엄청 많이 봤지. 꼿꼿하던 할아버지가 휘청한 건 그 아들을 보내고부터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담배를 끊으셨다가 다시 피시고 약간 이제 치맥기가 이제 저렇게 오고 그러시더라고. 그 쇼크지. 그 남자분이니까 할아버지니까 별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가슴으로 굉장히 아팠던 거야. 그래 뭐 사지 먹을 게 뭐 있어. 이게 둘째 이것도 큰 아들 이거 둘째 아들 바라만 봐도 시린 걸 무슨 힘으로 마주할까. 몇 년생 엄청 인물로운 암만 생각해도 거짓말이었으면 싶다. 애들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울 수가 없더라고. 그 누가 보면 저 옆에 있는 애는 어떻게 저렇게 멀뚱멀뚱해나 싶었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울 수가 없었어. 며칠 뒤 우두커니 계시기엔 힘겨운 시간을 깨다. 다 올라졌는데 내일 모레면 아흔. 할아버지의 기억은 종종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아 구경하지 마요. 좀 찾아보니까 이미 구경을 했어. 며칠째 따라다니며 구경만 하는 제작진이 반갑다가 거슬리다가 마음도 오락가락이다. 어떤 걸 미시는 거요? 실이 없으니 바늘이 나오셨다. 아휴, 다 미셨어? 들어오지 마. 불안한 영감님을 보느니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할아버지의 영원한 원더우먼, 상길 할머니시다. 아, 이제 들어가요. 하지마.
지금에서 얘기지만 장가 하나는 잘 들었지 싶다. 아, 제 버섯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셔, 타고. 아, 가만히 있어서 봐, 바람이 있어. 들어오셔. 나 에어컨 틀어놓고 들어오시라. 불면 날아갈 새라 오락가락하는 우리 영감님 기력 살리는 건 한여름 뙤약볕에 엉근 노각, 늙은 오이다. 아우, 뜨거워. 아우, 대단하다. 이게 오이예요? 오이. 우상지 하는 거 아니야. 노각으로 채썰기 내공이 70년. 우리 영감님 좋아하는 여름철 별미는 아삭아삭 노각 무침이다. 응, 여기다 비벼 잡수세요. 요모조모 쓰미 많은 선배는 주방에서도 1등 공신. 옷 찢는 솜씨도 좋지만 조물조물 할머니의 손끝이 닿으면 맛이 달라지니 그 손으로 못하시는 게 없다. 그러니 마나님 밥이라야 영감님 입맛도 무사 귀환. 노각 무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아유, 여기 가서 가만히 엎드렸어 저거. 이것도.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밥을 비비신다. 그거 넣어서 많이 잡서 밥을 그래요. 영감님 잡수는 소리 듣기만 해도 흐뭇한 소리다. 안 잡수셨을 때? 그렇게 지극하게 70년을 해로한 내외. 할아버지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으니 오늘 하루도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점심 맛있게 잡으셨어? 아, 그거 너무 잘 맛있게 먹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모양이다. 나도 무슨 방망을 이렇게 전해주러 댕겨. 돈도 못 주는데. 하나. 우편물이라고 해봐야 공과금 고지서가 대부분. 그러니까 누구야? 이것도. 한상길이 건데 이게. 이게 뭐요? 한상길 거 뭐가 또 와서 나도 꼼꼼한 할아버진 고지서를 뜯어봐야 직성이 풀리신다. 만났을까? 아유. 아, 이게 그거네. 애비 거라구나. 이리 줘봐요. 그동안 경황이 없었나 보다. 떠나고 없는 둘째 아들 앞으로 밀린 고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맞아. 핸드폰 요금처럼 인생도 먼저 쓰고 후불하는 거라면 지금 치르는 값은 뭔가를 많이 끌어다 쓴 탓일 게다. 새삼
세월이 무상하다. 그날 밤. 아니 어디 가셨어? 예? 왜 여도 차려먹으니까 언제네? 할아버지가 안 보이신다. 아니 왜 거기 계시는 거 아셨지? 아니 찾아댕겼지. 왜 거기 가서 계셔요? 나 주무시는 줄 알았어 방에서. 어이.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계셔? 아 술이 좋지. 얼른 거기 들어가요. 청해도 청해도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리자면 하룻밤이 구말리다. 왜 이렇게 많이 피워? 좋아서 차올로. 아이, 나 그거 좀만 썼으면 좋겠구먼. 종일 할아버지와 숨바꼭질. 예전에야 보고 싶어서였지만 지금은 넘어질까 쓰러질까 걱정이 앞서서다. 암만 해도 오늘은 쉬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할머니가 술독을 여셨다. 힘들 땐 한 잔 술이 효자다. 정신으로 한 잔 모이. 많이는 안 먹어. 요만큼씩 두 번. 그거 먹지. 저녁에 이제 잘 때 잠 안 오면 먹고 자고. 어쨌든 집에서 한 거래 이제 소주는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무셔. 아이고 벗어 있고. 벗는다는 게 없어. 나는 거 왜 없어? 아유, 나는 걸 왜 입어? 난 이거 조금 마시고 자야 돼. 제가 무거운 거는 밑에다 옮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를.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이제 늘어지겠어. 에휴, 자야지 이제. 아유, 죽어서 힘들어져. 이게 아무튼. 100년처럼 긴 하루가 저문다. 두어시가 눈을 붙였을까? 할머니가 바느질방에 불을 켜신다. 누군가의 마지막 옷을 지으며 후회한 적은 없었다. 영감님 입히려고 지어놓은 옷을 지난해 아들에게 대신 입혀 보냈다. 여적지 살았네요. 내가 이적지 산 세월을 생각하면 뭘 다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후회나는 게 이런 수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미움을 기나시방 그래요. 아들을 보내고는 처음으로 수위를 그만 짓고 싶어졌다. 다시 날이 밝을 것이다. 뻥 뚫린 마음도 한땀 한땀 오므려질 것이다. 내외가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 중이다. 더듬더듬 기억을 더듬고 싶은 얼굴이 있다. 해보려고 해볼.
5, 5, 4, 7, 8, 2. 아유, 노수님,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평택 보살이에요, 예. 예, 그래서 좀 한번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가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한동안 못 뵀던 스님도 뵙고 불공도 드릴 참이다. 저는 혼자 갔다 와야지 뭐. 아이, 어쩌면 이렇게 말랐어. 그러니 세 다리가 되니 심해서야 보지. 할아버지와 동행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여기다 내셔. 충전 됐지? 응. 이거 빼요. 나 갔다 올게요, 예? 오늘 뭐지잖아. 예, 뭐 오나 모나 일하지 말아, 예? 할아버지가 모시는 신주는 선풍기, 할머니가 모시는 건 부처님이시다. 아내가 수십 년 불공을 들이던 절. 그 절엔 부처님도 계시고 아들의 위패도 있다. 아드님 있을 적에는 꼭 같이 다니던 길이. 또 가서 울지 마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또 길 가다가 또 생각나가지고 또 남편을 잃은 며느리, 아들을 잃은 어머니. 벌써부터 훌쩍거리셔. 아이, 좀 그러지 마, 좀. 상길 할머니가 온다.